Perfect.카페인하고 아르기닌 먹고 있습니다. 카페인하고 아르기닌을 먹어야 펌핑이 되거든요. 이제 완전 풀 휴식 취하면서 컨디션 회복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글리코겐 저장한 거 한 방에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고, 아 진짜 세상에 몸 좋은 사람 많구나를 체감하고 있어요. 사실 보디빌딩 도전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도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제 팬베이스가 다 파워리프팅이다 보니까. 근데 역시나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뭘 하든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준다라는 걸 깨닫고 되게 많이 감동을 얻고 응원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항상 가지고 뚜렷하게 거기에 정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그런 모습이길 바래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대회 준비가 아니어도 뭔가 그렇게 크게 데이트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불편함은 없었는데, 오빠가 매일 아침에 도시락을 꼭 싸서 약간 서운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힘들지 않았어요. 1등 안 하면 집에 못 온다. 평소에도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든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아, 사람 몸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싶어서 막 마음이 막 감동이 절로 막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아들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참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1등하면 좋겠습니다. 정민호 형 화이팅! 아들 화이팅! 일단은 1위 해서 기쁘고요. 하지만 1위보다는 그냥 제가 작년보다 몸이 더 좋아졌다는데 사실은 조금 더 기쁘고, 그랑프리전도 뛰어야 되니까 그랑프리전 뛰고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남아가지고 네. 지금 다음 종목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체급 1등을 두 개나 해서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랑프리 목표한 그랑프리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더 다음 대회를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대회에는 이제 그랑프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러기 위한 동기부여를 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원래는 제가 저번 주에 하여튼 있었던 NPC 대전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 밝힌 바는 없지만 조금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상 때문에 그 대회를 나가지 못하고 일주일 연기해서 지금 이제 첫 대회를 WNG 창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대회는 6월 4일인가? 토요일 날 있는 NPC,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NPC 대회를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운동은 둘 다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개 다. 보디빌딩은 아무래도 이 육체의 한계를 조금 더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과 그리고 포징까지 또 커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고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느라 시간을 많이 쏟고 공을 많이 쏟으면서 또 얻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모든 제 사실 지금 앞에 계신 피디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회 서포트해준 제 와이프, 제 친구 신행이, 그리고 뭐 제 뭐 하여튼 뭐 너무나 많은, 그리고 저랑 같이 보디빌딩 컨텐츠 찍어주셨던 많은 게스트분들 다 너무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찾아갈 제가 게스트분들이 많거든요. 단디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제가 받은 만큼 많이 돌려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일단은 구독자분들이 응원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기운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다음 대회까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제 기준에서는 한 90% 정도 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는 진짜 한 120%로 나서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콜라 마셔요. 너무 행복해요.